사트 야지트 레이. 이 사람은 아키라와 구로사와 아키라가 발견되고 나서 바로 발견된 인도 감독인데 이 두 사람의 힘입어서 50년대에 바로 아시아 영화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거죠. 물론 전제는 예술적으로 미학적으로라는 겁니다. 산업적으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오레알리즘 얘기했죠. 그 네오레알리즘의 그 유산 내지는 역량이 지대하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이탈리아 네오레알리즘의 역량을 바로 받아서 인도판 네오레알리즘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작을 우리가 이제 크게 주인공, 소년 주인공의 이름을 가리켜서 아프 3부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영화인 데이지의 노래, 그 원제인 파더 판찰리, 파더 판찰리, 이 데이지의 노래라는 영화가 이제 1956년에 깐느 영화제에서 이제 특별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. 자, 계속 지금 영화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. 이후로는 계속 영화제와 연관해서 세계 영화사의 지도가 그려진다라는 것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. 자, 아까 이 작가라는 용어와 연관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미리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바로 아까 그 말씀드린 비평가들은 그냥 비평가들이 아닙니다. 프랑스 누벨바그의 대표적인 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. 바로 그 프랑스와 드리포. 이 사람이 이 감독이 만든 1959년에 깐느 영화제에서 선보인 400번의 구타. 400번의 구타라는 거 사실 좀 제목이 400번의 구타는 뭐냐면요. 400번은 맞아요. 철든다라는 얘기를 해요. 네, 꺄토 쌍꾸라는 그 400번의 구타인데 이 영화가 1959년에 깐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습니다. 그때 이 사람 나이 몇 살이었냐면요. 59년인데 1932년생입니다. 몇 살이죠? 그때 그 나이는 27. 우리나라에서 27여덟입니다. 자, 죄송합니다. 이 말에서 우리나라에서 저기 임권택 감독이 깐느 영화제 처음 입성한 게 2000년입니다. 그때 60대셨습니다. 감독상 받은 때 60대였습니다.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로 상 받은 때가 몇 살 때죠? 40대 초반이죠. 자, 그런데 27여덟에 세계 최고 영화제라는 그런 영화제에서 깐 감독상을 받았어요. 센세이션이 일어나겠어요? 안 일어나겠어요? 일어나죠. 난리가 납니다. 바로 그 영화에서 딱 보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영화의 쇠물결이다. 그래서 누벨바그라는 용어가 이제 누벨바그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는데 이 누벨바그라는 용어는 사실 처음에는 영화를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었고요. 그 당시 프랑스에서 태동하고 있던 젊은 층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. 근데 그것이 영화로 옮겨져서 프랑스와 뚜리포,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기억해도 됩니다. 장리 구다르. 장리 꼬다르. 장리 꼬다르가 만든 마지막 숨결. 우리나라에는 이제 내 멋대로 해라라고 이제 제목돼서 선보였었는데 이 마지막 숨결. 1년에 젊은 감독이 만든 영화들이 바로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런 영화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누벨바그라고 칭한 거예요. 그리고 누벨바그의 영어 표현이 바로 뉴 웨이브입니다.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새물결이라고 옮겼는데 자,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요건 여러분 기억해둬야 됩니다. 왜냐하면 누벨바그 이후로 영화는 현대 영화의 시기로 현대로 접어듭니다. 그 이전까지는 이른바 영화의 고전주의였고 이제는 영화가 모더니즘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듭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누벨바그의 특징만은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누벨바그, 이 쇠물결의 그 잔향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. 물론, 누벨바그 자체는 몇 년 가지 않았습니다. 아주 협의로 보면 1958년부터 60년대 초까지 만들어진 1년의 영화들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이 프랑스 뚜리포, 장리 꼬다르, 뭐, 자크 리베트, 뭐, 에빌로메, 뭐, 이런 사람, 클로드 샤브롤 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쇠물결 자체가 60년대에 세계 여러 나라로 미치는데 우리가 그때부터 모던 시네마로 보통 분류합니다. 누벨바그 특징 몇 가지 할 테니까 기억을 해 주세요. 우선 전통의 거부.
당연하겠죠? 새롭다는 건 기본적으로 전통을 거부하는 거죠. 그 다음에 1950년대는 까뮈르나 사르트르를 비롯한 실존주의가 프랑스를 뒤덮던 시기였습니다.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철학적 토대,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친 작품이 바로 이방인입니다. 까미에. 그 다음에 느슨하고 개방적인 플롯. 또 가벼운 이동 카메라. 핸드헬드 카메라죠. 그 다음에 야외 촬영 선호. 야외 촬영 선호. 이거는 네오레알리즘의 유산이죠. 결정적인 것. 뭐냐. 즉흥적 연기 등 즉흥성을 중시합니다. 여러분 우리나라 감독들 중에서 홍상수 감독은 즉흥적으로 연기시킵니다. 이런 즉흥성. 헐리우드에서는 영화의 즉흥성이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. 근데 즉흥적인 연기를 장려합니다. 또 편집은 생략되기 일쑤입니다. 점프컷이라고 보통 칭하는데 그래서 번쩍번쩍 이렇게 갑자기 쫙 끊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편집이 많습니다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 매체 및 영화의 시관, 공간에 대한 어떤 실험. 특히 영화 매체와의 장난, 유희가 굉장히 누벨바그 때는 강합니다. 그리고 물론 이들은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누벨바그는 미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각광받았습니다. 잠시긴 하지만. 왜? 그 당시에 만들어진 영화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저예산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생성되던 젊은 층한테 어필했으니까요. 그래서 이들이 각광받았던 겁니다. 그리고 누벨바그는 그 이후에 현대 영화의 모든 영화에 나름대로 직간접적인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. 사실은 그 1960년대 이후로 만든 모든 감독은 누벨바그의 자장 안에 들어가 있다고도 과언은 아닙니다. 아까 제가 저 장립 고다르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장립 고다르 외우두시라고 그랬죠? 장립 고다르라는 인물은 미학적으로, 예술적으로 현대 영화의 대명사입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모든 감독은 장립 고다르랑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됩니다. 근데 아직까지 장립 고다르를 넘어선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됩니다. 한때 1980년대 프랑스에서 레오 까락스라는 감독이 나왔을 때 잠시 포스트 고다르 그래가지고 고다르를 뛰어넘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사기임이 드러났습니다.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레오 까락스는 누구냐? 똥내 뿌연인들 아시죠? 그 감독입니다. 그리고 1986년에 선보인 나쁜 피는 여러분은 지금 모릅니다만 그 당시 시네필들 그 다음에 영화광들로부터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로 넘버원 작품으로 평가받던 그건 분명히 사기였습니다만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. 한국만의 일본하고 그래서 그만큼 장립 고다르는 현대 영화의 대명사적 인물이었다라는 것. 자 이제 60년대 새물결 1959년 깐느 영화제는 아까 말씀드렸듯 그 프랑스 트리포의 400번의 구타를 감독